더 치열하게 가장 맹렬하게 입시 전쟁 선봉에선 1타 영어 우리 조정식 그리고 국어 김민정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많이 의미 있는 명제를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기야. 그 옆에 있는 내용이 뭐든. 일단 이게 1타 강사가 1등 스타 강사를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1타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선생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감이 좀 빨리 되는 사람들이 보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순서대로 네, 매겨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 학원 홈페이지에 1타, 2타 이게 쭉 매겨진다면서요? 네, 네 순위대로. 순위가. 1위, 3위에 딱 되는 거예요? 네, 네 순위대로 네. 이렇게 얼굴이 딱 이렇게 공개가 되죠. 이야. 옛날 그 가요 톱10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번 주 1위.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주기가 조금 긴 가요 톱10 같은 그런 느낌. 아, 우리 강사님들은 몇 년째 1타를 유지 중에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해가 2017년인데요. 그해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1타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해 바로? 네,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고 네. 10개월, 10등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따끈따끈한 3년 차입니다. 아, 3년째 네. 지금 1타 강사를. 이게 이제 그 잘은 모릅니다만 이 좀 1타 강사가 되면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똑같이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와도 제일 앞에 있는 얼굴을 선택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지요. 상당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이제 학원하고 좀 분배를. 아 그렇죠. 저희 학원에 출강해 주시면 비율을 이 정도 드릴게요. 아, 수강료 100% 다 가져가세요. 이런 학원들도 있긴 오히려 학원 홍보를 위해서 그냥 수강료 네, 다 네, 가져가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좀 베네핏이 좀 있어요? 이걸 베네핏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여기저기서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아 그 버스 광고. 네 뭐 버스 광고라든지. 편의점에 도시락을 뭐 찾는데 선생님이 있어서 놀랐다 뭐 약간 이런 얼굴이 좀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는 아니 그 좀 거금을 들고 와서 1대1 과외를 해달라 이런 분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죠 어떻게 연락처를 알려내셔서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오면 아예 거절할 생각으로 네, 해당 2억 주세요 아니면 연락 마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이게 이제 하루 일과가 좀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전문을 당연히 다 읽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전문을 다 막 하루에 몇 권씩 그걸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뭐 관련된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10분 내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본 요약을 하시죠. 그럼요. 그 방대한 양들을 10분 내로 판을 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와, 네. 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직근직근하네. 아,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우리 그 조정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본인의 어떤 강의 노하우들이 좀 있는지 강의할 때 말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조금 더 빠릅니까? 네, 선생님도 상당히 말이 빠르세요 그렇죠? 네 일부러 조금 빠르게 만들어버려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그게 제가 강의할 때 초창기에 읽었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화 속도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말이 빠를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으면 저희 강의는 이어폰으로 듣는 친구들이 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 보통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60분짜리 한 번에 연설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집중을 시켜야 될 때 톤을 다운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생각해야 되는 임무? 여행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임무죠. 그래 앞문장이랑 연결되죠. 정말 이거는 저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하기 전에도 아이들과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정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시기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줘요? 대학 얘기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 과잠 입은 거 생각해봐라. CC인 거 생각해봐라. 아, 이제 학교 초에는 좀 그런 동기유발 썰을. 네네네.
학교 중간 정도 되면 어떤 얘기를 좀 부르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죠. 달라져요? 네, 그죠. 네. 아니, 네 인생인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해?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 표정 바뀌었어요, 지금. 아, 거의 연기. 오, 지금. 오.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밤에 잠 좀 줄이지 말고 그 짜투리 시간에 그 뭐 급식 먹을 때 영단어 외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해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거든요. 그 밥 먹을 때 영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요, 정작 영어 수업 들어야 될 때 밥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잠 줄이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면 스카이 가는 거 맞다. 근데 그 스카이가 거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좀 무리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정신이 번쩍번쩍 차려지네. 아, 이거 제가. 어, 스카이 가! 그래요? 저 스카이 가!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험생이라는 시기가 세상에 제일 안전한 옷을 입고 제일 안전하게 살았던 마지막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 딱 지나서 수능부터 시작해서 입시라는 사회 한 발만 딱 내디디면 세상은 너무 가혹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마저 세상과 다른 희망만 막 던져주는 건 저는 제 성격과도 안 맞고 제 직업하고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아픈 게 수능 한 번 못 보면 자기 인생이 모두 끝나는 줄 알아. 그래,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되게 열심히 해본 그 노력의 결과는 네 DNA가 기억한다. 그래서 네가 설사 이번 수능을 못 봤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런 용기를 주는 게 저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좀 강사가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 전공이 법이에요. 법학, 법학인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려고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저희 와이프가 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이 직업은 나름대로 어?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많네? 이건 하면 무조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왜 어떻게 영어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국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학원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 그만두셔가지고 원장님이 영어도 되냐? 한번 해보죠. 해서 지금 이렇게. 야, 아, 그래요? 네. 와. 저 같은 경우 원래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모든 반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면 내신을 출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이제 교과서 바뀌기 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저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무렵 또 학원 쪽으로 제의가 와서 네, 학원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네네네. 이제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네,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좀 어떤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일타 강사가 되는 건지 이거 좀 뭐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 짧게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하려면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으셔. 뭐 어렸을 때 막 깜지 막 해가지고 단어 맞아요. 그리고 단어가 정말 짜증나는 게 외우면 까먹어. 맞아.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1번 뜻 외우면 시험에 2번 뜻, 3번 뜻 나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 같은 걸 정해주는 효율성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네럴.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사전 찾아보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제네럴. 들어보셨죠? 네. 여기다가 예문을 붙여볼게요. 제네럴 하스피터. 하스피터 병원이죠. 네. 일반적인 병원.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이 맞는데 일반적인이란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해.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죠. 제너럴이 그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 하는. 아. 볼게요. 그럼 제너럴 하스피터. 병원은 병원인데요. 진료 과목이 딱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이에요.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 네, 그거예요. 아, 제너럴 하스피터는 네. 종합병원. 일반적으로 통하는 병원. 네. 아, 종합병원이다. 네. 제너럴 어네페이지야. 맞춘데 한 군데만 마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마취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 제너럴 클리닝 청소를 할 건데 딱 한 군데만 청소 안 할 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 네. 아.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쉽다. 이해가 쉬워. 그냥 주입식으로 야샤시라 그냥 외워. 이게 아닌데. 아, 사실은 그것도 하는데. 제너럴. 네. 어? 자, 제너럴.
제너럴, 제너럴, 제기랄, 제너럴. 제기랄, 그리고 제기랄 써요. 그리고 제기랄, 이런 제기랄. 제기랄이 뭐야, 이거 제기랄. 아니, 그 이게 1타는 디테일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업에 이것까지 신경 쓴다, 그런 거 있습니까? 수업 외에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강의 내에서 웬만하면 옷이 좀 안 겹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트나 옷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도 다 판을 짜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일에 정리해 놓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애들이 좀 눈이라도 즐겁게,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교재 집필부터 강의까지를 저는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짜거든요. 썰까지 다 생각하면서 야. 교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저도 그 스튜디오에서 학생이 현장 강의를 안 할 때는 매 강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찍어요. 사실 왜 그렇게 찍냐면 학생들이 보통 인강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하루에 찍은 만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통 학생들이 뭘로 하냐면 선생님의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학생마다 들을 수 있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내가 하루에 몇 강을 찍었는지 모르도록 하려고 아예 의상 다 갈아입는 거 있습니다. 옷 갈아입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롯이 그냥 쉬는 날 없으세요? 저 인강 시작하고는 단 하루도 그냥 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죠? 주말에도 못 쉬는 거예요? 주말에 수업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에 패션 브랜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외에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그 개인용 그 전세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몇몇 고객분들을 태워서 이제 대여를 해서 갔어요. 다른 고객들은 다시 신나신 거죠. 그 평소 살면서 그런 걸 볼 네. 일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다 외국분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시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할 거 생각도 못 하고. 저희는 지금 그 안에서 공부한 것보다 전용기를 빌려서 고객님의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약간 자랑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어. 자랑하고 싶었던 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고객이어야 전세기로 가면 너무 잘하신다니까. 아니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지. 이게 뭐 같은 프로끼리 왜 그래요. 그게 아닌데. 야 자네 내 밑에서 강의 배워볼 생각 없는가? 아우 대단하신데 대박이셔. 아, 조셉은 그렇게 명품샵에 가도 그 전세기 한번 못하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연락은 오는데 시간이 안 돼서. 아, 진짜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 이 정도 되려면. 네. 그러니까 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출판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교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 선생님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아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결혼식이에요. 선생님은 안 가세요? 아 너무 웃기다. 아 저도 출발해요. 네. 선생님은 안 가세요. 네 그런 적. 네 신혼여행 가서도 네. 계속 작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 강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 결혼할 때 물어봤어요. 언제 애기 가지는 게 제일 좋냐. 그럴 땐 없다. 언제는 없다.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1월 달 즈음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수능 직후에. 1년 내내 같이 하고 수능 직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좀 잘 맞아서 네 국어는 결국에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지?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런 계속해서 출제자와 의사소통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가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뒤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논리 구조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거기가 왜 독해가 안 됐지? 혹은 어떤 문제를 왜 틀렸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지? 뭘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못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수험생들한테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뭡니까? 읽고 난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에 이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이 자기 속도를 모른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있는 속도만큼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글이 어려우면 충분히 맞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읽는 속도를 늦춰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독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은
끝까지 그냥 자기들의 눈의 속도로 읽고 이해 못하면 그냥 글을 여러 번 읽으려고 해요. 근데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고 이해 안 가면 속도 늦춰서 천천히 이해할 정도의 속도로만 읽어봐라. 그것만 하더라도 좀 많이 늘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딱 수능 끝나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나 이렇게 점수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막 학생들이 할 거 기분 얼마 어떠세요? 근데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네가 잘해서 잘한 거다. 맞아. 그게 뭐 저희가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는 건 본인 몫이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네. 안 하면 안 되죠. 네. 아, 네. 그렇죠. 근데 반면 또 잘 못 본 애들이 제일 속상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혹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죠. 수험생활에서 네가 남겨야 되는 건 물론 결과이긴 하나 그 결과라는 게 꼭 대학 간판뿐만이 아니고 네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